한밤 뉴욕 증시가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서비스업 지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다우는 0.6%가량 올랐습니다. 유럽도 글로벌 성장세 위축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며 상승세로 마쳤습니다. 주요국 증시는 모두 2%대로 급등했습니다. 국제유가는 6거래일 연속 약세를 이어가며 한 달 내 최저치로 밀렸습니다. 8월 인도분 WTI는 16센트 떨어져 배럴당 72달러도 하회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서비스업 경기 확장세가 예상보다 둔화됐습니다. 6월 ISM 비제조업 지수는 53.8을 기록해 최근 석 달간 유지됐던 55.4에서 하락했으며 예상치 또한 밑돌았습니다.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민간 부분의 소비가 취약해 올 하반기 미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농업은행이 최근 실시한 기업 공개에서 192억 달러를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식 확인될 경우 이는 사상 최대 규모 IPO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장시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드디어 8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있었던 시원스러운 반등보다는 글쎄요. 마감 지수로만 봤을 때는 반등세가 좀 주춤했다라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서비스업 지표가 부진했지만 역시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 가장 큰 반등의 요인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다우는 60포인트가량 올라서 9,743으로 마감돼 일단 9,700선은 회복시켜 놓는 모습입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볼 텐데요.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다렸던 반등이 휴장 다음날 나오는군요. 일단은 뭐 반등은 성공했지만 왠지 좀 찜찜한 반등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잠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등이 강해서 이제 미증시가 저점을 찍고 올라가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잠을 청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생각보다 미흡했고요. 특히나 장중한테 마이너스까지 전환됐다는 점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180포인트까지 상승했던 주가가 마이너스까지 들었다가 장 막판에 반등을 준 것은 그만큼 반등 저점이 매수는 있다 하더라도 매물도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었고요. 다우는 57포인트 정도 상승세를 보였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2포인트, 전일 같은 경우 나스닥 선물이 우리 증시에서 보여줬던 것을 보여줄 때는 플러스 2포인트면은 여전히 너무 취약한 보합선대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다우나 나스닥이나 시장은 급락에 따른 반등은 있지만 반전을 주지 못하는 급등으로 시세의 전환점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연속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장 초반에 대한 어떤 반등폭보다 마감의 반등폭이 훨씬 적었다라는 점, 장 중에 심지어 하락 전환까지 됐다라는 점, 어쩐지 시원스러운 반등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셨는데요. 일단 나왔던 지표부터 보죠. 지표는 사실 더 안 좋았지 않습니까? ISM 서비스업 지수, 비제조업 부문도 역시 제조업만큼이나 분위기는 안 좋았다면서요. 결과 전해주시죠. 일단은 그 서비스업 지수가 좀 예상치보다 좀 하회를 했습니다. 물론 53.8로 50 이상이면 확장세를 계속 지속한다고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아시다시피 그 확장세가 예상치보다 좀 미흡했고요. 특히나 가장 좀 안 좋았던 것이 고용시장인데 고용시장은 기준선이 50선 아래로 하향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고용지표들이 이 앞전에 나오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크게 뭐 시장에서 출렁거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고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시장에서 차지하는 소비가 여전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 좀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시장에서 나온 시티그룹에서 얘기했던 소비 위축의 우려 이런 것들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지표도 이제까지 나온 지표들을 보면은 좋은 지표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도 그렇게 호전적인 지표가 나올지 않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소비 지표들도 계속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당분간은 시장은 지표는 계속 W에 대한 우려를 계속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업종별로 분위기를 조금 봤으면 싶은데요. 은행주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원자재 쪽도 강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업종별로 희비는 어떻게 엇갈렸는지 간단하게 분위기 좀 살펴주시죠. 일단은 업종에서 은행주들의 강세가 좀 눈에 띄는 건 사실입니다. 뭐 프랑스 은행들이 재무 건전성을 측정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에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 그래서 유럽 증시에서 또 은행주들이 급등을 줬고 미 증시에서도 일단 반등의 모습을 좀 강하게 보여줬는데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모건, 골드만삭스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주와 함께 원자재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물론 유가가
장막판 밀리긴 했지만 장중한테 73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인 세브론과 엑스모빌이 좀 반등을 주었고, 그리고 나머지 뭐 BP가 단기적으로 급락한 다음에 좀 반등을 주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보면은 일단은 급락에 따른 반발성 매수를 볼 수 있겠고요. 대신에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소비 관련주를 중심으로 소비 위축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뭐 백화점 관련해서 그리고 의류 관련해서의 전체적인 그 종목들은 좀 매물에 막히는 그런 모습으로 끝났는데, 결국 오늘 지수가 말해주듯이 결국 전체적인 모습은 그 은행주라든지 원자재 관련주 중심에서의 저점 매수는 들어왔지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그 강한 상승폭을 이어가지 못했고요. 그리고 상승했다가도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종목들도 지수가 보듯이 전체적으로 좀 위로 상승했다 밀리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된 하루가 됐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호주 중앙은행이 어제 기준금리 동결하면서 글로벌 성장세에 대해서 좀 지속적일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한 것이 앞서 얘기하셨던 은행주의 어떤 상승세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연준 총재들, 지역 연준 총재들에서는 특히나 미국 경제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엇갈린 발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각각의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죠. 뭐 알다시피 댈러스의 그 연준 리처드 피셔 총재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뭐 통화 정책은 계속적으로 뭐 양적 완화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앞으로 민간 소비 부분이 취약해서 성장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나와주는 것은 경기의 하반기 경기는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이런 전체적인 모습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지방 정부의 재정 위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은 그 유럽의 재정 위기처럼 미국의 지방 정부들이 연금이라든지 그리고 재정 적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갖고 결국엔 재정 위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채 상승률이 지방 정부 수익률이 국채보다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적으로 시장에 내놓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반기 경기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좀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코멘트로 나오기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표가 계속 안 좋은 가운데 하반기 미국 경제 성장세 둔화 얘기도 점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네요. 자, 유럽 쪽도 은행주가 강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유럽 쪽 스트레스 테스트 발표일이 이제 23일로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프랑스 은행들은 거의 다 통과가 예상이 되고 있다고요? 네, 일단은 뭐 그 오늘 미증시, 유럽 증시가 아주 급반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영국, 프랑스, 독일 뭐 2%가 넘는, 뭐 영국 같은 경우 3%의 급등하는 141포인트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급락 이후에 반등을 줬는데, 뭐 다시금 재정 위기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은행들의 건전성이 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이 재정 위기가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유럽의 전체적인 모습이 급반등의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결국 유럽은행들을 전체적인 모습을 볼 때는 그 스트레스 테스트가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갖고 통과에 대한 개연성을 갖고 있어서 은행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줬고, 특히나 유럽 증시에서도 원자재 관련주 중심에서의 매수가 좀 강하게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반등에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증시도 단기적으로 순간 저점을 이탈하는 아니면 직전 저점대까지 내려가는 급락의 모습 다음에 이어지는 반등이기 때문에, 물론 반등이 강해서 상당히 의미는 있지만 아직까지 반전의 모습까지를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유럽처럼 이렇게 뉴욕 증시가 강하게 남아 반전까지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래도 조금 마음에 드는 반등을 못한 것은 역시 ISM 서비스업 지수가 안 좋았기 때문입니까? 유럽은 시원스럽게 반등했는데 미국은 그렇지 못한 차이점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그 유럽 같은 경우는 물론 시장에서 나왔던 재료들이 다 알고 있는 재정 위기, 그 재정 위기가 좀 더 이어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어느 정도 해소되느냐, 뭐 영국 같은 경우도 재정 진축을 위해서 계속 좀 노력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재정 위기가 어느 정도 유럽 증시에는 희석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더블 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나 고용 소비 지표부터 고용, 그리고 이번 나온 서비스업 지수까지 보면은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면서 계속 좀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미국 증시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경기의 모멘텀인데 이 경기가 죽고 있고 특히나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경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지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는 결국 반등은 있지만 반전을 주지 못하는 것들도 결국 이 서비스 지수도 하나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결국에는 미국이 살아날 수 있으려면은 소비가 살아야 되고 이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또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의 고용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살아나려면은 결국 지표들이 좋아져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미증시도 살아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국에는 뭐 고용부터 소비 그리고 건설 그 요번에 나온 서비스업 지수 고용 지표 고용 지수 이런 것들이 계속 좋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향후장에서 이어지는 경기의 둔화 그리고 더블 딥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미증시를 계속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표가 좋지 못해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달러화가 또 뭐 심지어 이게 원래 최저치까지 찍었다고 하는데 유로화는 상대적으로 1.26달러 위까지 올라서는 인상적인 모습이 연출이 됐네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유로 골드 트레이드 청산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값도 1200달러 선대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제까지는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금을 사고 또 그 유럽의 재정위기 때문에 유로화를 팔았는데 다시 팔았던 유로화를 되사주고 있고 또 매수했던 골드를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유로화의 강세는 유로 자체적인 뭐 경제 성장보다는 그 달러에 대한 약세 특히나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결국 유로화의 반등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또 골드의 청산은 여전히 골드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결국 채권 쪽으로도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안전한 자산을 위한 그 채권 시장으로의 매수세 이런 것들이 결국 그 골드의 청산으로 나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한편 유가는 지금 6거래를 연속 약세에서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배럴당 얼마입니까? 일단 유가 같은 경우는 장중한테 73달러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네. 하지만은 결국에는 유가도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71.98달러로 6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결국 1개월의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내려간 폭은 0.16센트 정도뿐이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내려간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등을 성공하지 못하고 밀렸다는 점이 앞으로 유가에 대한 하락도 좀 더 이어질 수 있는데 유가는 결국 경기의 척도입니다. 네. 경기가 살아나면 결국 유가에 대한 그 소비 수요가 창출하면서 상승하게 되는데 유가가 밀리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경기가 부진할 수 있는 그런 원인에 있고 특히나 유가는 뭐 길게 보면은 경기 부진해서 좀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이런 지배적인 의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유가의 전체적인 모습은 하향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약세의 모습을 이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나왔던 유일한 지표인 ISM 서비스업 지수, 뭐 비제조업 지수라고도 하는데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증시에 어쨌거나 약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에 좀 기대해 볼 만한 지표가 있는지요? 오늘 또 뭐 전체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지표는 없습니다. 지표는 없고요. 지표는 없는 대신에 주간 원유 재고만 있는데 전체적으로 오늘보다 내일의 그 지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오늘에 대한 그 지표들은 뭐 상당히 그 없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나오는 뭐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목요일 날은 아시다시피 뭐 신용 소비자 신용 잔고가 있고 공작 기계 수주가 있고 국제 수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좀 관심이 가는 것은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회가 열리거든요. 뭐 그렇다면 목요일 날 우리나라 옵션 만기도 하지만은 뭐 유럽 쪽에서 이 그 유럽 중앙 이사회도 열리고 그러니까. 오늘 내일은 오늘 밤에는 열리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내일 같은 경우는 일단 관심이 가는 지표들이 몇 가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사실 오늘 이렇게 간밤에 장이 열리기 전까지 뉴욕 증시 3대 지수 뭐 모두 다 고점 대비 15% 내외로까지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20% 가까이 근처까지 간다면은 베어 마켓에 들어서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는데요. 일단 앞서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은 기술적으로 분석 한번 부탁드려 보죠. 일단은 유럽 증시의 전체적인 기술적인 분석은 일단 급락 이후에 반등의 모습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영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저점을 깬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반등을 주었고요. 또 의미 있는 반등을 주었기 때문에 결국 추세는
일단 하락이 길고 상승이 짧은 하락 추세지만 단기적으로 오늘의 급반등이 일단 추세 모멘텀을 좀 어느 정도 만들 수 있고 뭐 프랑스 지수 같은 직전 저점대에서 반등을 줬습니다. 3,300을 깨지 않으면서 일단은 프랑스는 반등을 줬기 때문에 프랑스는 박스권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나마 가장 강한 것이 독일 증시죠. 네. 독일 증시도 6,300에서 5,800까지 급락을 준 다음에 5,800을 딛고 일단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유럽 증시도 오늘 급반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2% 이상의 강세 패턴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때 의미 있는 모멘텀을 보여줬다라고 판단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유럽 증시 자체도 결국에는 급락에 따른 기초적인 반등 그 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 없고 특히나 유럽 증시에서 나타나는 그 전체적인 모습 속에서 재정 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들은 계속 장중에도 나오는 악재성 루머들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았다시피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완전하게 재정 위기가 확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기술적인 반등으로 접근해주는 것이 유럽 증시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미증시도 여전히 직전 저점대에서 반등의 모습은 보여줬지만 여전히 그 반등이 하락의 강도보다 너무 미약하고 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장중의 음선 다우도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우리가 좀 여기선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는 놀라운 뒷심을 보여주면서 1680선도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반등이라고 해야 좋을까요? 아주 소폭의 반등답지 않은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우리 장에 미친 영향 어떨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같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 지점에서 김엽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시원하게 뉴욕 증시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럴 때는 유럽하고 뉴욕 증시 마감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오늘 아침에 특히나 시초가에 어느 정도 영향 줄까요? 예, 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그동안 낙폭이 컸었는데 하락을 멈추고 상승만 전에는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는 그 미국 시장의 반응을 좀 예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날 물론 뭐 기업들 실적 발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관들 매수가 몰리기는 했지만은 미국이 그동안 낙폭이 컸다는 거 그리고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낙폭 과대에 따라서 한번 반등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전일날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오히려 미국 모멘텀보다는 오늘부터 했을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라던가 실적 모멘텀 쪽으로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어제 우리 증시 상승 반전 하긴 했습니다만은 글쎄요. 어떻게 보면 실적이 더 초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실적에 또한 뒤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이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 둔화 우려감이 아닐까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불안한 그 심리 속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던 그 어제 같은 경우 1670포인트가 어제 장 초반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뚜렷한 악재나 호재가 없는 가운데 그 세계 경기도나 우려감과 그 외국인의 주식 매도에 영향을 받아서 그 오전에 약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 오후 들어서 중국 증시가 강한 반등을 보였고 이에 따라 우리 시장도 상승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록 어제 그 상승반전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그 여전히 국외 상황은 그 편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 주 유럽 은행권의 스트레스 테스트 및 그 그리스의 국채 발행이 그 예정된 시점에서 높아진 유럽 리스크는 그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하반기 국채 원리금 상환이 집중된 그 7월은 경계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은 미국의 고용 지표 부진과 유럽의 경기 긴축 긴축 등으로 인해서 세계 경기의 둔화 가능성은 그 여전히 우리 시장 상승에 그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뭐 장 상황만 보면은 전약 후강이라서 정말 멋진 뒷심이긴 하지만 역시나 큰 글로벌 증시 흐름에서 봤을 때는 경기 둔화가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자, 앞서서 얘기를 해 주셨듯이 오늘 뭐 미국장이 아주 소폭 반등한 것에 대한 해석을 하기보다는 오늘 우리 장 내부적으로 한 8시 반 전후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죠.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아무래도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영업이익이 5조가 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외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 1750포인트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수출 기업과 그 실물 경제의 개선이라는 점에서 그 우리 시장의 디커플링 기대감 또한 그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500대 기업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보면 그 지난 1분기 기록했던 분기 단위 세상 최대 영업이익은 이번 2분기를 넘어서 3분기까지 연장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에 대한 그 내부 전망치를 공시할 예정인데요. 일반적으로 2분기는 1분기에 이어서 그 전자업계에서는 전통적인 비수기입니다. 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가 그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그 반도체와 LCD 업황이 좋아서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을 그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3분기 되면서 반도체 부분이 본격적인 성수기에 진입하기 때문에 3분기 이후 그 실적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듯 실적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지만 그 외국인과 기관 모두 삼성전자에 대하여 뚜렷한 매수를 보여주지 않고 있고 네. 오히려 그 시장 조정과 맞물리면서 그 최근 83만 원을 넘었던 주가는 77만 원대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가지는 IT 시장 내에서의 절대적인 위치를 생각한다면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 그 IT 기업들의 실적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오늘 그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예상 실적에 못 미친다면 오히려 그 IT 업체 주가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대외적으로는 기대할 만한 호재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계기로 시장이 그 어닝 시즌에 들어가며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을지 그 삼성전자 실적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변수 중에 변수 역시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가이던스다라는 얘기셨는데 그에 발맞춰서 일단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나리오는 좀 뭐 몇 가지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상치를 웃돌아서 혹은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줄 경우와 그렇지 못할 경우로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IT주들, 뭐 자동차와 더불어서 다시 주도주가 조금 전면에 나서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연출이 됐는데 오늘 이것이 다시 꺾일지 아니면 어제를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 봤을 때 어제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해서 올라줄지가 사실 매수 관점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주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현재 시장의 관심은 2분기 영업이익이 그 역대 최고 수준인 그 5조 원을 넘어설 수 있을지에 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모멘텀이 없는 시장에 그 분위기 전환의 계기가 될지 아니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지 봐야 하는데요. 네. 물론 그전에는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미리 올랐다가 실적 발표일을 전후로 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그 주가가 조정을 받는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가 선조정을 그 받아 있는 상황이라 기대 이상의 수익만 내준다면 삼성전자의 새로운 전환, 삼성전자의 그 수익이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예상 수준에 머무르거나 그 이하로 된다면 어제 시장에 오른 게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그 실적 네. 그 실적 순환 뭐 이런 거 좀 기대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하루나 하루 반짜리 반등으로 좀 끝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 IT 자동차 일단 오늘 삼성전자 실적 나오는 거 보고서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얘기하셨듯이 뭐 실적 순환매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때문에요. 실적 가이던스 때문에 IT에 대한 얘기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국한돼서 얘기가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다른 섹터들 예를 들면 항공 같은 경우 뭐 운송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고 이제 뭐 업황이 완전히 턴한다라고 해서 최근 들어서 조선주도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다른 섹터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순환매가 뭐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더 돌아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실적 순환매가 이제 실적 시즌이 오니까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네. 그 IT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좀 외국인 매수 종목들입니다. 특히 한 1년 정도는 외국인들이 주로 매수를 했었는데 네. 그 주가가 이미 상당폭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기관들이 뭐 해운주, 뭐 항공주, 여행 업종 네. 이런 업종은 좀 전반적으로 좀 내수 쪽을 좀 기관도 들어오고 외국인도 좀 사면서 그동안 그 IT 자동차 일변도에서 매수가 좀 변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
그 내수 쪽이 들어오면서 그 전까지 계속 좀 실적이 안 좋다.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에 대해서 이제 좀 턴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좋아지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IT 자동차에 꼭 국한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도 보면은 주가가 이제 보험업종, 그다음에 대한생명이나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못 오르고 있지만은 그동안 계속 약했던 생명보험사들, 그리고 손해보험사들, 네. 그리고 항공주, 어제 같은 경우도 뭐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 여행주도 마찬가지고 네. 그동안 빠졌던 거 뭐 상당 부분을 좀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본다 그래도 뭐 IT 자동차에 국한을 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 위주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삼성전자의 어떤 그 실적 가이던스를 봐야 알겠지만 뭐 하루짜리, 이틀짜리 정도 모멘텀, 아주 짧은 모멘텀 재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뭐 뉴트럴 내진 조금 안 좋은 쪽으로도 예상을 하셨는데요. 어쨌거나 실적 시즌 맞아서 실적 좋아질 수 있는 업종들 순환매도 여전히 관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보죠. 일단 오늘은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지만 그 다음 날인 내일은 또 옵션 만기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라는 분류로 봤을 때 업종별 분위기 말고요. 한 중형주 정도가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무래도 대형주는 조금 그 다음 날 곧바로 몸매를 맞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최근 들어서 시장에 이미 한 1년 정도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뭐 항상 중형주였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주가 되는 장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소형주나 개별주들이 움직이는 장도 아니고 중대형주들이 움직이는데 지수가 상승을 못하고 있으니까 네. 또 중형주 쪽으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형주 중에서 이제 실적이 좀 좋은 업종들을 찾아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코스닥 업종은 뭐 그렇게 크게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네. NC소프트라든가 NHN처럼 코스닥 업체 중에서 그 시가총액 비중이 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움직이고 있지만은 네. 오히려 소형주, 코스닥 중소형주들은 좀 약한 모습이고 그 거래소 중형주들, 막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행주라든가 네. 뭐 항공주들도 마찬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에서 시가총액이 큰 중대형주들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걸 바라기보다는 중형주나 그동안 못 오른 그런 섹터 쪽에서 지수가 어차피 이제 고점에서 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얘기하신 여러 실적 순환매 가능성이 있는 업종 중에서 하나 기억이 났던 것은 뭐 여행 항공도 있지만은 보험 업종에 대한 얘기도 하셨었는데요. 그쪽에서 종목 하나 정도만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현대해상이나 이제 손해보험 업종으로 생명보험사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물론 금리 상승 요즘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출구 전략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금리 상승기에는 이제 생명보험사들이 좀 더 그 혜택을 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손해율이라든가 지금 현재 실적 그 개선 속도를 보면은 그 이런 손해보험 업체 중에서 그 동부화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난 6월 17일 동사는 그 CEO 간담회를 통해서 2010년 경영 전망을 하면서 2,960억 원의 단기 순이익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계속 보험료의 유입에 따른 그 장기 보험의 성장과 그 자동차 보험 손해율의 개선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또한 증권사들의 그 2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를 보면은 5월에 한 900억 원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그 6월 들어서는 그 2분기 영업이익 예상치 자체가 한 1,100억 원 수준으로 그 생각보다 실적 호전이 빠르게 그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동부화재의 실적이 좀 알려지면서 그 최근에 지수가 많이 좀 하락을 했는데도 주가 같은 경우 35,000원에서 38,000원대까지 10% 정도 상승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시면 거래량도 그렇고 이 상승할 때 주 매수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이었습니다. 뭐 안 좋게 본다면은 이제 전고점 부근에서 또 이제 그 매물이 좀 소화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은 올해 뭐 계속해서 화두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출구 금리 상승했을 경우에 모멘텀이 올 수 있는 업종. 뭐 찾아보면은 아무래도 보험사들이 가장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고점이 한 4만 원 수준으로 전고점 5초 와 있지만 이제 그 이상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그 한 3일 정도 올랐다 어제 하루 약간의 조정을 받았었는데 매수가는 네. 어제 38,450원이나 2% 정도 조정을 받는 장중 조정이 나온다면 37,600원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일선에서 살짝 무너진 11선 부근 이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네. 목표가는 일차적으로 한 42,0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증권사 목표가들은 뭐 5만원 이상들을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1차적으로 한 4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한 36,000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1선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네. 그 하락보다는 당장 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관점에서 손절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손절은 장중에 36,000원인가요? 종가 기준 36,000원인가요? 네, 제가 이제 뭐 매수가는 당연히 뭐 장중을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손절가는 종가 기준 아니면은 네. 후장에서 좀 반등 가능성이 없을 때의 가격을 말씀드립니다. 뭐 장중에 그 가격을 갖다 그러는 거는 네. 반대로 뭐 그 정도 빠졌다가 하루에 확 올려놓으면은 그건 네. 또 모양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쵸. 예. 종가나 뭐 종가 부근에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가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럼 실적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동부화재 42,000원 전고점 이상 얘기는 당연히 조금 단기적인 관점의 얘기겠네요. 전고점을 뚫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42,000원 정도를 보는 거고 네.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저는 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1차 목표가가 동부화재 42,000원이다 이런 얘기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유업 대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성래 정경련 회장이 잔여 임기 8개월을 남겨두고 갑작스런 사의를 표명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건강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차기 회장인 정몽구 혹은 이준영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들이 냉방 온도를 섭씨 25도 아래로 떨어뜨릴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또는 8월 중 하루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기엔 대형 사업장이나 건물의 개별 난방기 가동을 1시간에 10분씩 중단해야 합니다.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 개편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정운찬 국무총리 후임으로 파격 총리가 기용돼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한 정정길 청와대 대통령 실장 후임으로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수입차 업계가 지난 6월 사상 최대 월간 판매 기록을 또 경신했다고 합니다. 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월간 판매량 기록을 갈아치운 셈인데요. 독일 차들의 물량 공세 또 고전 중인 일본 차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더해지면서 하반기에도 이 같은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 2,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한번 경신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 수준이었던 올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엔 5조 원대 육박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에 있는 윤홍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조성래 정경련 회장이 갑작스레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재계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정경련 회장. 그러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의를 표명한 이제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분석들이 지배적인지요? 네, 조성래 정경련 회장이 어제 연경련 회원사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해 송구스럽다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경련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5월 말 건강검진에서 담낭의 양성 종양을 발견하고 한 차례 수술을 한 뒤 현재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조 회장이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충격을 받고 회장직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할 것 같다는 부담이 사의를 결심한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07년 3월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의 정경련 회장을 물려받아서 연일 이어지는 국내 일정뿐 아니라 총 30회, 130일의 해외 출장을 소화하는 등 의욕적이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정경련 회장직과 효성그룹 회장직을 동시에 수용하면서 젊은 사람들보다 더 정열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는 평가인데요. 네. 다만 임기를 불과 8개월밖에 남겨주지 않은 시점에 사퇴를 한 배경에 대해서는 건강 문제뿐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전경련의 수장이 이제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 지사일 텐데요. 지금 현재 어떤 인물들이 재계에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까?
네, 정경련은 회장단을 비롯한 회원사와 재계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곧 새로운 회장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마땅한 인물이 없을 경우 회원사 대표 중 최연장자가 맡는 관례에 따라서 현재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정 회장은 이준용 대림 회장과 같이 1938년생이지만 생일이 빠르기 때문에 가장 연장자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현대기아차 측에서는 정 회장이 차기 회장을 맡은 의사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다른 회장 후보 이름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또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도 정경련 회장으로서의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최태원 SK 회장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어서 가능성이 낮고 허창수 GS 회장, 박용현 두산 회장, 강덕수 STX 그룹 회장 등도 정경련 회장당에 합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입니다. 이 밖에 경영 일선에 복귀한 지 얼마 안 되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정경련과는 거리를 좀 두고 있는 구본무 LG 회장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차기 정경련 회장 누가 맡을지 일단 뭐 재계 지금 CEO들 뭐 고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말이죠. 뭐 결정 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앞으로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할인점에서 말이죠. 올 여름부터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냉방의 온도를 섭씨 25도보다 더 차갑게 아래쪽으로 떨어뜨리게 되면 이제 심지어 과태료를 300만 원이나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부가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이런 얘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10년 하반기 에너지 절약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대형 건물 586개의 권장 냉방 온도를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규정했습니다. 일반 시설의 경우 섭씨 26도 이하, 판매 시설의 경우 섭씨 25도 이하입니다. 이 아래로 온도가 떨어질 경우 해당 건물주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정부는 인구 밀집 지역이나 민원인의 출입이 잦은 학교, 병원, 도서관 등 공공기관은 기관장의 재량으로 현재의 그 온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공공기관의 권장 냉방 온도는 현재 섭씨 28도입니다. 지하철의 경우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현행 24도를 유지하지만 한산한 시간에는 권장 온도를 26도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비해서 에너지 절약 비상훈련도 7월 셋째 주에 시행하기로 했고요. 네. 특히 8월 중에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전국을 6개 그룹으로 나뉘어서 대형 건물의 개별 냉방기를 시간당 10분씩 끄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정부가 이처럼 에너지 절약 대책을 강조하는 것은 올해 에너지 소비량이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급증해서 여름철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최악의 경우 정전 등 비상사태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뭐 온도가 예상보다 더 낮으면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여름철 너무 더워서 옆에 할인점 가서 좀 시원하게 몸을 좀 차갑게 하리라 생각했었던 분들 이제는 올 여름부터는 조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또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얼마 전 국회에서 부결되고 나서 정부의 내각 개편 작업도 점점점 속도가 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미 사의를 표명했죠. 정운찬 국무총리. 이제 그 후임 총리 자리에 누가 앉는가. 이것이 가장 큰 인사 중에서 핵심 관심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파격 인사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및 내각 개편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운찬 국무총리 후임으로 파격적인 인사가 기용될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어제 기자들에게 국무총리 인사가 변화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쪽으로 파격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 같은 발언은 현재 교체설과 유임설이 같이 돌고 있는 정운찬 총리의 거취와 맞물려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초기와 같이 자신의 정책을 강하게 실현해줄 총리를 기용하기보다는 권력을 일정 부분 나눠주는 책임 총리제를 실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이해찬 전 총리가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히 위임받는 책임 총리의 역할을 했었는데요. 만약 책임 총리제로 간다면 과연 어떤 인물이 총리에 기용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청와대 요직 중에 요직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 실장 자리는 또 어떤 인물이 오를지 궁금한데요. 지금 뭐 화평 대통령 실장이 나올 것이다까지는 지금 가닥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네, 대통령 실장은 현재로서는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임 장관은 삼선위원으로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데다 행시 출신으로 정책위원장 등 당의 주요 직책을 거쳤기 때문에 정책 조율 능력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도 이명박 후보와 이명박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은 바 있기 때문에 호흡을 맞추기도 편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백영호 국세청장, 권철현 주일대사,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 들어서 수입차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뭐 6월에 판매된 수입차량의 그 대수를 한번 집계를 해보니까요. 이렇게 많이 판 적이 또 없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주요한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분석을 좀 해봐 주시죠. 네, 올해 상반기 국내 수입차 판매가 4만 대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상반기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5% 증가한 4만 1,947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달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가 늘어난 7,629대였는데요. 네. 이는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로 월간 판매량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것입니다. 인기 차종을 한번 살펴보면 브랜드별 지난달 등록 대수가 메르세데스 벤츠가 1,685대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 BMW가 1,523대, 아우디가 673대로 뒤를 이었고 폭스바겐, 혼다, 포드 순이었습니다. 지난달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690대가 팔린 BMW 528이었고 메르세데스 벤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6월달 수입차 판매량이 크게 늘어서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브랜드별로는 벤츠가 1위요, 베스트셀링 카는 BMW 528이 차지를 했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자, 이제 없어서 못 파는 이유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팔린 건가요? 네, 일단 국산차와의 가격 차이가 좀 좁혀진 것이 수입차 점유율을 확대시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산 대형차와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의 중대형차의 가격 차가 5% 이내까지 좀 좁혀졌다고 하는데요. 네. 인기 모델인 BMW 528은 제네시스와 30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수입차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입차 시장에도 마이너스 할부와 바이백, 휴가비 지급 등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약간 파격적인 마케팅 기법들이 등장한 것이 네. 이런 판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입차 업계에서는 하반기 점유율 7%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 국내 자동차 시장을 놓고 토종 업체와 수입차 업체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네. 깎아주거나 혹은 돌려주거나 수입차 쪽의 파격 마케팅이 일단 많은 판매로 이어지게 만든 원인이었군요. 자, 그리고 앞서서도 저희가 간단하게나마 좀 다루어 보았는데요. 오늘이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되는 바로 그 D-Day입니다. 지금 뭐 영업이익 5조를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키포인트 어디에 있습니까? 네, 증권업계 오늘 최대 화두인데요. 네. 증권업계에서는 일단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또다시 사상 최대 수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위기 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사분기에 매출 34조 6,400억 원, 영업이익 4조 4,100억 원을 기록해서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 실적을 올렸는데요. 2사분기에도 반도체와 LCD 등의 호황 실적에 힘입어서 또 한 차례의 기록 경신이 예상됩니다. 반도체가 2조 원대 후반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것을 비롯해서 전체 영업이익이 4조 5천억 원에서 5조 원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5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휴대폰과 TV 등에서는 이익이 전망치보다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반도체와 LCD가 크게 선전한 것이 어떤 영업이익 그 향상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네. 부분별 영업이익은 반도체 2조 7천억 원대, LCD 7,600억 원대, 디지털 미디어 6,100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오전 8시 30분 전후로 해서 나오게 될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가이던스 관전 포인트는 뭐 영업이익이 5조를 돌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부도 되겠지만 또 사업 부문별 실적도 역시 좀 많이 지켜봐야 될 또 다른 부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요. 설경제신문 부동산부 윤홍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가 8거래일 만에 드디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반등에 성공한 유럽 증시와 마감 상황을 비교해봤을 때 뉴욕 증시의 반등은 글쎄요, 좀 너무 미미하다 하는 인상입니다. 유럽 증시, 주요국 증시는 거의 2%대 중후반, 내진 영국의 경우 거의 한 3%까지 반등을 시원스럽게 해내는 양봉을 그려냈는데요. 뉴욕 증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장중에는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권까지 하락 반전하는 조금은 불안불안한 반등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요. 뉴욕 증시에서 발표된 지표 단 하나, ISM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경기 확장 국면을 보여주는 50을 상회 확인했지만 눈높이에 맞춰지지 못한 지표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영향보다는 삼성전자 2분기 실적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라고 하죠. 자세한 우리 장 소식은 출발 센증시를 통해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